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스쿼트 챌린지, 런지 챌린지에 이어서 인사이드 런지, 줄여서 인싸 런지 매일 10개 챌린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작심삼일 이겨내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반대 대각선으로 뒤로 찍어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이 왼쪽 뒤꿈치 라인에 있으면 돼요. 이 라인을 맞춰주셔서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끝나요. 10개 갈게요.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그렇죠.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다리에 잠깐 멈춰보세요. 허벅지 안쪽 힘이 들어가야 돼요. 손으로 눌러볼까요? 네, 그리고 일어나시면 돼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바깥쪽에 힘을 느껴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너무 힘드시면은 덜 앉으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위로 1cm만, 아래로 1cm! 바운스 다섯 번만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아, 잘하셨어요. 반대편도 바로 가볼게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라인 어떻게 맞춰야 된다 그랬죠? 뒤에 있는 무릎이 앞에 있는 뒤꿈치 라인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 동작 중심 잡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그만큼 중심을 잡아주는 다리 구석구석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이는 운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주 잘하시고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깐, 어디 힘? 허벅지 안쪽, 엉덩이. 그렇죠. 자, 이제 슬슬 숨이 좀 차시고 허벅지가 타오르는 느낌이 날 때 마지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우, 잘하셨어요. 여기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힘이 느껴지셨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다? 작심삼일에 벗어나서 매일 운동 10개씩 하기예요. 그럼 우리 내일도 매일 10개 인싸런지 챌린지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우리 내일 또 만나요.